막고 싸가지고 오잖아. 방향으로 저는 앞으로 우리 아기 세우는 거야.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그래, 이거보다. 아니야, 우리 아기 세 아무 방향으로만 가고. 길 잊어먹을까봐 내가 얼마나 신경 써야 되는데. 아무 데나 막, 애기들 발 내키는 대로 가보잖아. 어? 이쪽으로 가서 저리 가볼까? 거의 다 왔다. 거의 다 왔다고? 응. 다 막고 싸가지고 오잖아. 응. 주말이어서 벼룩시장 같이 오고 이런 거 열렸나봐. 니스 모자도 있네. 구경하고 갈까? 보석 같은 게 막 있네. 이렇게 소소한 거. 사람들이 그것도 많이 사더라고. 마그네틱 있지, 기념품도. 어, 원래 그거 뭐, 전 세계 모으는 데도 있던 거야. 여행 많이 갔는데. 마그네틱. 저거 마그네틱이야? 네, 아, 그런가? 볼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. 멋있네. 팔찌 같은 거 살래? 반지 같은 거? 우리 아기 새끼 이상한 거, 이상한 반지 부서졌잖아. 못생긴 반지. 인지 적은 것 같니? 응? 인지 적은 것 같아? 어, 인지 74시 인지 고 인지 파킹보다
24, 24. 아, 버스 탄 말인가? 24개, 24개가. 여기인 것 같아. 이쪽으로 쭉. 아니, 근데 저기 전망대 갈 거지, 자기. 어. 아무 방향으로 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. 꽃다발이더만. 우리나라에서 좀 자기적이지. 저번에 파란 거 저거. 저거 뭐야? 아, 저거 뭐 있던데? 이거 어디 있네. 여기 사람들이 이거 많이 사고 그렇군요. 이게 얼마야? 한 개 2.5유로. 세 개 여섯 개. 근데 문제는 비누가 무거워. 많이 사면 무거워. 선물로 저런 거 해줄 게 아닌데. 잠이 크게 푸네. 소리도 10유로씩. 10유로면 싸지 않아? 우리나라 그런 한 송이에 10유로인가? 1레슨인데 10송이에? 한 반에 10유로라는 거. 그렇게? 어머, 엄청 싼 거 같은 거 아니야? 싸고 거기 드는 것들 있으니까. 이거 서양란 아니야? 어디? 서양란 아닌데? 모닝글로리가 쓰겠는데? 이게 라벤더잖아. 라벤더 사갈 수 없지. 아니, 우리나라일 수도 있는데. 화질이다. 허브 같은 거. 이거 화질이잖아. 허브 종류라고 이런 거 많네. 세이지 그런 거잖아. 얘네들은 사가지고 화장 꾸밀만 하겠다, 그치? 먹는 거 아니야? 허브. 허브 먹기도 하고 꽃도 피니까. 2.5유로 정도 다 하네. 비누가 유명하니까. 근데 무거워서 못 사. 이렇게 사가지고 올까? 아, 향이 좋네. 얼굴 씻고 그러는 거 아니야? 단봉이다. 아니, 소시지. 한약재 아니야? 견과류랑? 마른 과일이랑? 마른 과일 같은 거 먹을래? 무화과랑 막 이런 거 있네. 트러플이죠. 안에 저렴한 거. 다른 과일이랑. 트론 같은 거 아니야? 트론? 트론 같은 거네. 여기 견과류. 우리 강정 같이. 다른 과일. 과일 절인 그런 거구나. 신기하다. 우리나라 그런 거죠. 딸기. 여기 프랑스 딸기도 완전 달달하게 있었는데. 얼마야? 이거 어디 아니야? 까만 거? 뭐 하나 먹어볼래? 이건 오디네, 뽕. 네. 체리 봐봐, 체리다. 무화과랑. 여기 납작이 복숭아도 있어. 살구 같은 것도 있고. 여긴 호박이 되게 얇, 새까란 호박 있잖아. 우리는 저걸 더 크게 키우잖아. 사과 같다, 사과. 저기 컵이랑 막 이런 거 있네, 크게 있네. 아니 가격. 그쪽 끝으로 가자. 천도. 아, 눈 아파. 애플망고인가? 저쪽 가자. 저쪽 이거 많이 볼 거야. 비싼데? 엄청 비싼데? 맛있을까? 철이 이런 거 좋아 보이긴 한데. 10이야? 19야? 엄청 비싼데? 레몬 봐봐. 레몬이 주먹만 해. 아니, 우리나라에
관광객들 눈 챙겨보는 거야? 꽃단송이 사줄까, 우리 아기들? 이상한 소리가 정말. 어제 우리 왔던 데 아니야? 한 단에 6유로 막 그러네. 근데 여기 꽃은 엄청 싸긴 싸네. 아, 여기는 프로그램을 쓸까? 다 주워 담는 것 같아. 체리 같은 거 뭐 여기 사 먹을 만 하겠다. 오늘은 안 될까? 어차피 내일 와도 돼. 여기는 철통 시장 느낌이야. 진짜 아니야? 직접 만든 치즈인가 봐. 봐봐, 저거 저런 거 붙어 있는 것도 있어. 여기가 좀 더 싼가 보네. 하나 사갈래? 점심때 먹을래? 어. 기념으로 하나 살래? 근데 현지 오리지널 그거니까. 어, 방금 그 영감인데 여기서 사가지고 가도. 방금은 이제 마트에서 우리 가공된 것만 사니까. 이거다, 그거, 이거 구워가지고 껍데기 벗겨갖고 먹는 거. 7호에. 5점 얼마야? 어, 뭐야, 솔 아니야? 잼? 트러플? 아, 트러플 스프레드가 여기구나. 여기 밤 스프레드라는. 7.9모는 거기보다 싸지 않나? 어, 거기보다는 싸지. 근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. 다 트러플 스프레드구나. 봐봐, 여기 봐. 여기 트러플도 있잖아. 그래? 올리브도 아주 제일 좋아하는 올리브. 나무로 된 그릇 같은 거 있는데? 직접 깎아서 이렇게 도마. 네. 기념으로 도마 사가야 되네. 그러네. 그 정월이 있다. 서대랑. 농어랑. 달고기랑. 새우랑. 여기가 완전 현지 시장이네. 아니, 여기 자체가 지금 현지 완전 발표네. 사람 더 여기서 안 봐가지고 가. 생선도 팔고. 이쪽 가서 돈 들어가자. 야채도 손질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것도 파파야도 있더라고 보니까. 살구다. 트러플 스프레드 진짜 많이 이걸 하네. 어, 자기 여기 봐봐. 어, 원래 안 될 것 같아요. 여기도 치즈 크게 많네. 어, 요거 치즈 아니야? 빵. 뭐 사람도 과일 사서 그냥 바로 다 집어먹자. 다 저 먹으려고 사는 거거든. 찢는 게 아니고, 봐봐. 아, 예, 먹고 내려가. 딸기 먹을래? 아니, 저기 체리 먹으려면 먹으러. 프랑스는 달기가 더 맛있어. 어? 프랑스.
이렇게. 날이 흐뜨끈하다 근데. 밤마차 같이. 어제는 또 그래도 소박이랑 체리랑 봐봐. 체리 쬐끔 해가지고 2.5유로야. 공항에서는 인생이 뭐 9만이야 이거. 아이고, 한 개 소금 같은 거 여기 있네. 8유로 하네. 소금. 어. 나중에 어제 그 더 안에 가게도 있었잖아. 여기가 더 싼가? 여기가 더 싸겠지? 이거 향신료야? 후추랑 이런 거 싼. 육각이랑 막 이런 거 있네. 카레 냄새 나네 막. 상황이랑. 예. 네. 로즈. 접시. 그때 샀던 게 비누 한 개에 4.5유로 비싸다. 중앙대로? 중앙에서 따라가면 좀 있을 것 같아. 술이 여기 바닷가 오니까 더 시원하네. 봐봐, 바다가 단단해. 파도가 없어. 어제 파도 엄청 심했잖아. 많이 또 멀리까지 나가서 수영한 사람들 있어.